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는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상품 소개해드리면서 이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그 저희가 뭐 다 얘기할 거예요. 본론은 사실 IMO 2020인데 사실 주말 사이에 이란에서 민항기를 우리가 실수로 격추했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여지주하고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혁명수비대 방공대 측에서 지금 그 일단 미군 기지를 습격을 했죠.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을 쐈죠.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이제 그 민항기가 출발을 하는 거를 뜨자마자 2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맞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서는 이제 격추가 돼버린 건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비행기를 잘못 보고서는 이제 이게 미군 비행기인 줄 알고 쐈다라는 건 참 많이로. 네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버를 시인을 해버려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그 이란에서 오히려 반정부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게 이 대통령이 나가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국가 최고위원회에 있는 그 이슬라 그 시아파 지도자들 보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는 사실 성직자잖아요. 우리가 네네. 생각하면 이제 뭐 교황쯤 되는 이란 측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런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예, 그렇죠.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제일 이익을 보는 거는 바로 밑에 있는 대통령이 제일 이익을 보고 네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그 아야톨라들은 이제 지금도 궁지에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혁명수비대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그 한 40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 네. 이 혁명 수비대들이 이 그 뭐라 그럴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친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는 하메네이 그러니까 예. 하메네이의 군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란의 정규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네. 이 혁명 수비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사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뭐 건설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해운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게 군대인지 종합 상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일을 해오다 보니 네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최고로 실세가 이번에 폭사했던 가슴 솔라이마니가 그 제일 실세였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그 이렇게 가도 40년을 경제가 자꾸 우그러지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이제 자꾸 밀란이 일어났어요. 쉽게 해서 봉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네네. 혁명수비대들이 이제 그 국민들을 자꾸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민들이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전혀.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어쩌면은 그 정권 퇴진까지는 아니라도 혁명 수비대는 이제는 더 이상은 존속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란이 미국하고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오늘 잠깐 또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IMO 2020과도 이게 연관 좀 되어 있어요. 네,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일단 그 IMO 2020은 1월 1일부로 일단 발효는 됐어요. 네, 잘 그렇습니다.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켜지기가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네. 네. 일단 IMO가 총재가 한국인인데 우리 임기택 총재님이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원래 언제 발효가 됐냐면 2008년도에 이제 이거를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발효하겠다 해 가지고 12년 동안에 모든 그 정유소들하고 그다음에 해운사들이 탈항 시설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저유황유를 쓸 수 있는 선박 네네.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그 쉽게 해서 우리 DPF 같이 이제 네네. 그 유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를 선박에 장착을 12년 동안 줄 테니까 달아라라고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키는 업체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2, 3년 전부터 해서 LNG선 추진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한 것들이 쓰는 게 다였고. 네. 왜냐하면 이 사실 선박에다 이런 저유황 벙커스 유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연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회원사들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그럼요.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배마다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유황 저감 장치 다는 것도
대당 한 수백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해운사들한테 그 미드스트림 업체들한테 굉장히 이게 좀 그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건데 문제는 이제 IMO 2020, 그러니까 2020에서 나오는 그 다섯 가지 의제가 뭐냐면은 네네. 이제 그 더 나은 공기, 긍정적인 보건 효과 뭐 이래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IMO 사이트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건데 이제 더 나은 공기하고 긍정적인 그 휴먼 인간 보건, 그 다음에 네. 이제 고품질 연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운반자 화주하고 정류사에서 체화된 그러한 해운 규칙,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이제 물론 1월 중반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거를 그 하다 보니 정 안 되니 제일 그래도 향이 작은 적게 발미된 연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품질로 봤을 때는 브렌트유가 제일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가 이제 깡통도 따지 않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한 네. 2, 3년 된 그게 프리미엄이 한 35불씩 붙어가지고 거의 배럴당 100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황당한 실제 시장에서는 해운업체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때문에도 지금 좀 소동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두바이유는 황이 많으니까는 지금 찬밥이 자꾸 돼가고 있는 상태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밀스트림 업체 중에 트라피구라라고 군보르 다음으로 이제 좀 2위연 업체가 있는데 네네. 얘기들은 얘네들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채산이 안 맞으니 감원하겠다 그러고 좀 어제 발표가 났어요. 아,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군보르하고 트라피구라 같은 이런 그 미드스트림 업체 이제 빅3인데 그 중에서 2위 업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장고하고 그 다음에 해운을 원유 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네네. 얘네들이 IMO 2020가 발효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채산을 맞추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직원을 감원을 해버린 거죠. 네네. 아. 예, 이래 돼버리니까는 이게 이제 좀 사실은 좀 많이 그 밀스트림 업체들한테도 이제 제대로 충격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그 그림으로 한 가지 준비가 된 게 중동발 중국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가격에 네.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중동발 중국도로 중국에 도착하는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라 그러죠. VLCC라 그러죠. 네, 이게 지금까지 그 운송하는 가격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만 불, 하루에 10만 불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전에 7월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저게 4만 불, 5만 불 때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10월이 되면서 갑자기 하루에 36만 불까지 치솟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잠깐 진정이 됐다가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9월에 비해서도 이미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그 수송료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탈항 장치에 들어가서 탈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정유업체에서는 그래도 탈항 장치가 달려 있는데 네네. 유럽 쪽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쪽에 배가 아니라 정유소에. 정유소에.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이 그 뭐냐 브렌트유를 안 쓰고 다른데 그 만약 가까운 중동산이라고 갖다 썼다가는 네네.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천상 이거를 다시 중동에서는 이 원유를 수입해 오지 못하고 네.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정유소에서 다운스트림으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니까는 그걸 또 운송하는 운송비가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 기름값 이 연료비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라피구라 같은 경우는 아 이건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다라고 만세를 부르는 게 이런 이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 IMO 2020이 발효가 되면은 이게 우선은 가장 큰 거는 해운 업체 전체에 일단 영향을 주지만은 그중에 네네. 특히 이제 이 원유 업체들도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진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싱가포르 즉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해양 유전에서 나오는 그 유압 크래킹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네. 그 바닷물을 집어넣어요.
그 네. 유전에다가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바다 밑에 있는 그 유전에다가 바닷물이 들어가서 압력이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원료가 다시 이제 뽑혀 나오죠. 네네. 그러면 그 원료를 가지고서 그 바닷물에 섞여 있는 소금, 쉽게 탈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탈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탈황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거를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진주의가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10월이 되면서부터 이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10월에 이제 이 그 모든 제대로 된 발효 시점이 그때부터 나온 거니까 네네. 그때 이제 충격이 한번 온 거죠. 네.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겠냐면 지금 이제 전혀 마진이 전혀 조치가 못한 상태예요. 10월 이후로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시아 쪽의 원유, 특히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 해상 유전에서 나오는 이런 원유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좀 심각한 그 마이너스 마진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습니다. 뭐 그 진행 상황은 그렇게 알겠고 그래서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어떤 당연한 그런 이유도 알겠는데 그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뭐냐면은 이제 WTI하고 브렌트유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미국 거하고 유럽 측의 그 원유 수요는 늘어나고 그리고 중동의 예, 중동을 기반으로 하는 두바이유라든가 아라비안 라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여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좀 뭐라 그럴까 그 가격이 약간 뭐 평가 절하되는 일이 네, 네.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요 다음에 아람코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초경질유 즉 컨덴세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비 오일 즉 그다음에 중질유하고의 이제 다운스트림 프리미엄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 경질유가 황이 적은 거. 아, 중질유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네. 경질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API 지수에서 API 33 이상의 그 아주 고순도의 네네. 고순도 물이 많이 함유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여기 보면 엑스트라 라이트니까 이제 거의 콘덴세이트라 그래서 네. 그 이제 나프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솔린 같은 네. 것들이 특히 많이 나오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기름들을 이제 초경질유라 불러요. 네네. 근데 요것들하고 그다음에 중질유 헤비 크루드라 그래서 중질에 이제 그 이게 적게 들어 있는 중질의 그 크루드가 있습니다. 원유가 네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가격의 프리미엄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퍼내는 곳에서의 그 실제 품질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아, 네. 예.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초경질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질 원유하고의 차이는 거의 한 6불 이제 거의 6불대로 다시 지금 돌아가서 네. 이게 2015년대에 그때 마진이 프리미엄이 한 6불 정도 됐던 거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콘덴세이트가 많이 있는 걸수록 상대적으로 황이 좀 적은 특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앞으로 이 프리미엄 더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요. 네. 좋습니다. 그 중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뭐 네. 미국산 그리고 네. 유럽의 브렌트유 네. 이런 쪽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선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지금은 두바이유가 현물은 지금 싱가포르 현물 거래소에 사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요,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 한 번 더 72불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콘덴세이트가 많이 나오는 기름이 주로 이란에서 거의 다 나와요. 네네. 초경질유가 많은 그런 그 익스트라 네네. 라이트는 아라비안 라이트는 그렇게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앞으로 미국하고 이란이 분명히 협상을 한번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사우디 같은 순위파 국가들하고는 또 이제 또 분쟁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